관련된 실험을 하다 보니까요. 실험실에서도 이제 실험하기 전에 항상 그 후드를 먼저 켜고 팬을 돌리는 습관이 돼 있는데요. 그 보통 집에서 있는 그 팬이나 후드도 미리 켜놓지 않으면 원활하게 그 배출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조리하시기 한 5분쯤 전에 켜놓으시는 게 좋고요. 창문이 옆에 있다면 창문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신 상태에서 조리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. 아니 저희 집은 한 달에 반은 제가 요리를 하기 때문에 아내가 해외 출장 가서 그런데 레인지 후드를 켰단 말이에요. 근데 또 드는 걱정이 오래된 거는 먼지가 차면은 오히려 못할 것 같으니까 오래된 건 그것도 걱정이 좀 되긴 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보통 집에서 그 진공청소기 사용하실 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요. 청소기는 돌아가는데 잘 안 빨리는 경험들 있으시잖아요. 많아요, 많아요. 그걸 소관을 보면 필터가 막혔거나 아니면 그 관 그 덕트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. 집에서 쓰는 후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위에 그 걸쳐 있는 그 필터뿐만 아니라 거기 그 공기가 빠져나가는 덕트들도 한번 관리를 하셔야지. 안 그러면 막혀가지고 틀긴 트는데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네, 저 오늘 정말 좋은 거 두 가지 배워가요. 전 조리할 때 바로 후드 틀고 안 되는 것 같은 거여서 우리 집 후드 좀 이상한 애인데 5분 정도 이게 작동을 해야 그 다음부터 원활히 작용이 그렇습니다. 된다는 거죠. 그러네. 청소도 해야 하고. 근데 청소 그게 말이 쉽지요. 바빠죽겠는데 그걸 꺼내서 분해서 하는 게 사실 힘도 들고 어렵고 쉽지 않아요. 남편들이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우리 살림 부단 우리 김준희 교수님께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네 좀 방법 알려주세요. 네, 네. VCR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네. 먼저 저렇게 요즘 쉽게 떼게 돼 있거든요. 네. 좀 기름때 많이 끼어 있죠. 네. 거기에다가 이제 베이킹 파우더하고 식초 준비하셔서요. 베이킹 파우더하고 식초를 뿌려주시면은 이제 저렇게 식초를 뿌려주시면 거품이 저렇게 막 나요. 네. 그럼 잠시 거품이 나게 된 다음에 뜨거운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불리신 후에 그 다음에 씻어주시는 게 좋은데 씻으실 때는 그냥 주방세제를 칫솔에 묻혀서 이렇게 사이사이 씻어주시면 한번 불렸기 때문에 금방 때가 잘 빠져요. 그런 다음에 햇볕에 바싹 말려주시면 되는데요. 너무 오랫동안 저걸 안 씻으시면 묵은 때가 끼어서 더 씻기가 어려우시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어서 깨끗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KBS